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연방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착수합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3조를 돌파했고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반독점 조사 이슈가 나오자 다시 2위를 내어준 가운데 과연 AI 생태계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마 반응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우리가 쉬는 동안 뭐 애플 추월해서 계속 $1,200 위로 올라가더니 어제는 또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뭐 미국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좀 조사할 거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세요? 일단 좀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게 되었을 때 전일 같은 경우에 4% 상승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결국 좀 건강하게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물론 엔비디아의 종목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투심 자체가 약간은 약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엔비디아, MS, 오픈 AI의 공통점이 지금 AI 시장이 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반영을 하면서 MS가 지금 시총 1위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물론 약간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 현재의 점유율이 굉장히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국 쪽에서의 반독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들의 점유율이 살짝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물론 엔비디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납품을 하면 문제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반 엔비디아의 전선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네. 자사 신제품을 좀 출시하면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추격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계속 사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인텔이나 뭐 AMD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성비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에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가격에서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 엔비디아 전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워낙 크기 때문이고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점인데 네. 결국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GPU에 HBM을 납품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 많아지면 좋죠. 많아지면 네, 결국 네. 좋죠. 엔비디아가 네.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결국 지금 그 점에 있어서 AMD 혹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할 것인가 혹은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칩에 대한 공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좀 내렸고 특히 블랙웰이 이어서 로빈 같은 경우도 좀 로드맵을 공개를 한 상황들 그러면 결국 신제품에 대한 출시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들의 경쟁은 계속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아래에서 HBM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칩 자체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HBM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 전기차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변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HBM 쪽도? 저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테슬라가 위상이 굉장히 높았을 당시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AMD라든지 인텔, 엔비디아 굉장히 다양한 공급처가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AI 칩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에 다운이 그 AI 칩이 다운이 되면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쵸. 물론 지금 AI 칩이 계속해서 AI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가는 요소가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요소이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AI 생태계를 그리기 위해서 결국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요건이다 보니까 네. 저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고 HVN 같은 경우는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다가 네. 수요가 공급을 약 15% 정도 증가를 초과를 할 전망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물량을 대줄 수 있는 물량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HBM의 공급사가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적죠.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네.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상황이 오히려 다변화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해석이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칩 관련 종목, HBM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었죠.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간 지금 미국으로 출장길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일 2.7%가량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발 악재가 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차익 매도에 나서면서 저 시초가보다는 다소 하락했고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러한 힘이 좀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랐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지금 TSMC 회장과 만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소식이 또 저희가 쉬는 사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또 SK하이닉스의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DI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벤더로 디램과 낸드를 좀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22%가량의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종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김신 팀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PSK 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여전히 HBM 소부장단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 HBM 관련 종목이고 지금 AI 스토리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만큼 HBM 쪽에서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수율적인 부분들, 네네. 특히 HBM을 만든 데 있어서 수율적이나 혹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SK하이닉스가 물론 80%라는 목표를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수율적인 부분을 잡는 종목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가 TSV 공정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뚫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찌꺼기를 좀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불량이 나올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을 세정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결국 HBM 쪽에서의 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단에서의 증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가 8단에서 12단, 12단에서 16단 계속 증가를 하는 상황들이고 결국 AI 반도체가 계속 증가를 하는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네. 이 부분에서의 수혜를 함께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HBM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네.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40%대라는 점이에요.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굉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게요. 현재 실적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네.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PSK홀딩스를 첫 번째로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이게 궁금해서 제가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 CEO 만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또 쉬는 동안 TSMC 쪽을 만났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궁금한데 삼성전자 주셨죠? 네.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은 삼성전자 조금 더 높다. 그 이유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1선에 닿아서 좀 지지가 나와지고 있는 모습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성장세 실적이라든지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 3월 초에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기대가 된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7만 3천 원대에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어요. 지금 그쵸. 현재 같은 경우가 그 라인대까지 반납을 주가를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삼성전자 회장의 출장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미팅에 또 젠슨 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네네. 물론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젠슨 황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어서 콜 테스트를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도 그쵸.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는 입장에선 편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 제일 잘하는 게 레거시에 대한 부분인데 레거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계속 견조한 좋죠. 흐름들을 네. 나와주고 있다는 흐름들. 디램 고정 간격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가동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고 있는 흐름들 HBM 같은 경우는 좀 밀리고 있지만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재 악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다 반영을 했고 그러면 7월 초에 잠정 실적을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네. 앞으로의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가격 라인대까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네. 더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121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나와 줬습니다. 차트를 굉장히 크게 그려보면은 120선에서 반등한 흐름들이 나와줬다니까 내가 분할적으로 네.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121선에서 좀 분할적으로 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진규 본부장님도 반도체 어느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이오테크니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HBM 후공정 패키지에 활용이 되고 있는 레이저 다핵심 장비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HBM의 단수가 높아질수록 웨이퍼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과정 속에서 결함 네.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레이저 활용 기술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경우가 지금 이제 레이저로만 웨이퍼를 잘라내는 레이저 스텔스 장비로 이제 결함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다핵심 공정의 경우는 일본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산화에 성공을 한 이 동사의 기술력에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동사 또한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수요 증가까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에서 잘 봐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도 뭐 열심히 지금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결국에는 삼성이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 원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게 뭔가 통과가 되면서 타결이 될지 시장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